안녕하세요, 박 실장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태엽 장난감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요. 이게 지금 무빙무빙이라는 시리즈인데, 보시면 시리즈가 이렇게 지금 발매되어 있어요. 지금 이 무빙무빙 시리즈가 다른 시리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거를 토이저러스에서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도 여기에 그려져 있는 이 모델들만 있었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처음에 본 거는 반디앤루니스에서 봤는데, 거기 반디앤루니스에도 보면은 왜 왕구 코너가 있잖아요. 왕구라든가 그 펜시용품 같은 거 파는 그쪽에 이렇게 기웃거리는데, 이 영화 업에 나왔던 칼 할아버지하고 월이하고 이 두 가지가 눈에 띄어서 샀으면 좋겠는데, 반디앤루니스에서 12,000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좀 사기에는 약간 망설여지는 가격인데 하는 중에 토이저러스를 갔더니 9,800원에 팔고 있더라고요. 그 2,200원 차이가 이게 좀 또 결국은 사게 만들더군요. 그래서 보시면은 디즈니 픽사의 캐릭터들을 지금 만들어 놨고요. 만든 곳은 타카라토미. 이 타카라토미가 저 뒤에 보이시나요? 이 가챠폰도 많이 만드는 곳이거든요. 이 타카라토미에서 만들었고요. 자, 이 캐릭터는 다들 아실 거예요. 영화 업에서 나왔던 그 꼬장꼬장한 집에다가 풍선을 달아서 파라다이스 폭포로 날아갔던 그 칼 할아버지입니다. 이 칼 할아버지 말고 왜 그 조그만 꼬마 있었잖아요. 그 귀엽고 통통한. 걔도 귀여운데 그 아이는 뭐 만들어진 건 없는 것 같아요. 월리도 귀여웠고요. 다른 거는 저는 별로. 그래서 일단 하여간 칼 할아버지를 제가 구매했습니다. 이게 영화 속에서도 이런 색깔의 옷이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다시 한번 찾아보고요. 얼굴이 저는 조금 더 온화한 표정의 얼굴이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여기서는 약간 심술궂은 표정을 나왔네요. 자, 그렇게 해서 한번 열어볼까요? 제품을 보니까 이렇게 PP인가요? 하여간 포장 안에 들어가 있는데 잘 안 빠지게 몇몇 군데 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은 과감하게 꺼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보면은 약간의 심술궂은 표정이죠. 팔은 움직이진 않고요. 이쪽 지팡이를 든 팔은 까딱까딱은 하네요. 그렇게 해서 뒤쪽 디즈니 라이센스 하고요. 발. 뭐 걸어다니는 태엽 장난감들의 거의 뭐 전형적인 발 모양이죠. 그렇게 해서 일본 액션은 고개하고 상체를 껐덕껐덕껐덕 하다가 지팡이를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걸어가는 거. 그러다가 다시 서서 몸을 까딱까딱 하다가 또 걸어가는 거. 일본과 2번을 계속 반복하는 거죠. 예전에는 말씀드렸듯이 이게 한번 그냥 뭐 감아놓으면 쭉 걸어가거나 하는 게 전부였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액션을 두 가지를 나눠서. 원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른 동영상을 보니까 쭉 가다가 고개만 빼꼼 내밀어서 흔들고 뭐 그런 식의 액션들이더라고요. 요거 원리는 제가 나중에 이 9,800원을 모아서 9,800원을 또 모아서 한번 사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칼 할아버지 티역장 됐다. 이 바닥이 좀 미끄러워서 이렇게 좀 한 방향으로 걷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이게 원래 좀 바닥이 좀 딱 발에 달라붙어야 조금 더 잘 걸어갈 텐데. 자, 이 돗다리로 이 라바 태엽 장난감인데요. 이것도 걸어가면서 궁뎅이도 실룩실룩하는. 이거는 근데 뭐 구분해서 하는 건 아니고 그냥 한 번에. 이 녀석도 마트에 가니까, 토이저러스 가니까 있는데, 제가 샀을 때는 이런 얼굴이었는데, 이런 웃고 있는 얼굴이었는데, 요즘 나오는 거는 약간 놀란 입을 하고 있더라고요. 놀란 눈하고 놀란 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은 방식인데 얼굴 표정이 다른 녀석을 또 팔고 있더라고요. 자, 그렇게 해서 오늘은 간단하게 디즈니의 무빙무빙 시리즈 영화 업에서 나왔던 칼 할아버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